시장과 시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뭔가 하려면 이제 제대로 학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커피의 굉장히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가 토양이야. 자메이카, 블루마운틴, 하와이 코나, 예멘 모카 이런 커피들은 전부가 다 뭐야?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 거야. 뭐냐? 조금 있으면 이 바닥에 흑진 주방울이 쫙 생겨가지고 이런 것이 이만 생겨요. 67년 산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만들어 가지고 머리에다가 장착을 한 다음에 이걸 누르게 되면 이제 완전히 그 샴페인처럼 하는 새로운. 한 번만 이 정도면 충분해요. 처음에 내가 제주도 내려올 때는 커피를 하겠다고 내려온 게 아니에요. 저쪽 사계리 바닷가에 좋은 집이 하나 있어가지고 폐가에 있었는데 거기다가 이제 그 웨딩 카페, 그러니까 웨딩 포토 찍는 이제 포토 스튜디오를 하나 하려고 내려왔어요. 와서 해보니까 3개월 만에 완전히 망했거든요.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 거 하고 과연 그 시장과 시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의미에서 매칭을 해야지 내가 뭔가를 하고 싶다. 그것만 갖고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옆집에 있는 이제 그 사장이 여기는 올레길 시코스라 관광객이 많이 오고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고 경치가 좋고 커피숍을 한번 해봐라 그러더라고요. 아, 커피숍을. 아니 나는 뭐 커피라는 것도 잘 모르고 그리고 내 커피 좋아하지도 않고 그래서 내가 뭐 나 혼자 잘났다고 남한테 막 자꾸 컨설팅만을 했지 내가 진짜 나를 제대로 아는가 어떤 세상을 제대로 아는가 그런 거는 전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때 그 사람의 그 어드바이스가 어떻게 보면 내 운명을 바꾼 거나 마찬가지죠. 내가 기왕에 커피를 했으면은 커피라는 거를 좀 제대로 해보자. 세계 최고 나이라도 뭔가 그 최고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나한테 있는 것 같다. 커피 산업을 새롭게 조명을 해보자. 그럴 때 제주도가 어떤 좋은 점이 있는가. 나중에 알게 됐지만 커피가 워낙 뿌리가 이제 중요하고요. 이렇게 세계 3대 커피라고 있어요. 세계 3대 커피가 자메이카 블루마운틴, 하와이 코나, 예멘 모카 이런 커피들은 전부가 다 뭐야?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 거야. 뭐냐? 화산지역이야, 화산지역. 그렇다면 제주도도 화산 아니냐. 화산지역에다가 날씨도 좀 따뜻하고. 그럼 좋다. 그러면 내가 어차피 커피 산업을 시작을 했으니까 좀 더 제대로 하려면은 커피 농사를 지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커피 농장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이 농장이 잘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한 3년 동안 막 거의 뭐 소득이 없이 이렇게 했어요. 돈만 들어가고. 그러다가 뭔가 이제 가공을 해야 되겠다. 여기서 다른 걸 이제 커피 농장에서 할 수 있는 다른 게 뭔가 해가지고 했던 게 이제 와인이거든요. 커피라는 것은 이거로 볶은 커피 그리고 내려 마시는 거 이거가 지난 몇백 년 동안 전 세계에 지배되고 있었던 하나의 룰이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나는 생두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커피 열매 껍질도 보게 되고 커피 잎도 보게 되고 이제 그런 거 아니에요. 야 그러면 이런 거를 가지고 뭔가를 가공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뭔가 발효라는 거를 생각하게 된 거거든요. 이 발효를 하게 되면은 결국 그 성질도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알코올도 만들어지게 되고 마시는 방법이 와인으로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개발을 해가지고 그거를 내가 특허 신청을 냈죠. 근데 특허도 굉장히 쉽게 나더라고. 왜냐? 여태까지 아무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뭐 내가 이렇게
똑똑하다 이 얘기는 아니고요. 아무도 여태까지 생각해보지 않은 어떤 그 블라인드 스팟이 있었던 것 같아요. 블라인드 스팟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커피를 마시는 나라, 이건 선진국이라 그 사람들은 커피나무를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커피를 생산하는 나라는 전부 북위 25도 이하야. 그러니까 대부분 여기는 아프리카나 저쪽 아시아 중에서도 더운 나라들, 비교적 개발도상 국가나 약간 어떻게 보면 후진국이야. 그러다 보니까 기술이라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어. 또 그 다음 또 마케팅이라는 걸 그 사람도 생각할 수 없어. 그냥 농사 지어갖고 그놈을 갖다가 팔면 되는 거지. 그거밖에 아무것도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아무도 이 생두를 가지고 뭔가를 해보게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사람도 없고, 그런 걸 한 기술도 없고, 그런 시도도 안 했고, 그걸 했다 하더라도 팔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야. 그 바로 그 블라인드 스팟을 내가 건드린 거죠. 이거는 이제 제 와인만 다 만드는 거고. 네, 그런 거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 지금 뭐 세상에 아직 공개가 안 된 건데 그 한번 얘기해 볼까? 아, 그래요. 제주도는 특성이 이제 여행객들이 다 많이 오잖아요. 그 여행객들이 많이 오고, 특히는 요즘에 이제 젊은 MZ세대들, 예, 이런 친구들이 많이 왔는데, 그 친구들이 마실 수 있는 와인, 그 친구들이 살 수 있는 와인, 이런 거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너무 그 틀에 박힌 뭐 옛날에 김병의 뭐 블란드 와인 이게 아니고, 제주의 특성을 느낄 수 있으면서 그 새로운 그 신세대들이 마실 수 있는 와인이 뭔가, 이제 그런 걸 고민을 했었어요. 내가 이제 결국 그 새로운 고객들의 그 페르소나를 이렇게 분석을 해본 거지. 그 사람들의 페르소나가 뭔가. 제주도에 여행 온 여성 고객은 바닷가에서 한번 와인을 마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럼 바닷가에서 이렇게 마시려면은 컵이 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노컵, 컵이 없는 상태로 한번 해보자. 그리고 그것도 뭐 많이 마시는 게 아니라 취하려고 먹는 게 아니니까, 기분 좋으라고 먹는 거니까 이것저것 골라 먹을 수 있는 재미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려면 좀 사이즈도 좀 적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가격도 좀 이렇게 현실적으로 가성비가 좀 있는 낮은 가격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이제 워킹 와인이라고, 이제 마치 옛날에 카세트 워커맨 차듯이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워킹 와인이라는 거를 생각을 한 거예요. 이렇게 따면은 이렇게 바로 마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컵도 필요가 없는 거지. 그 아무데서나 마실 수도 있는 거야. 어?